유해물질의 종류, 유해물질, 그러니까 노출량 평가 관리의 대상이 되는 유해물질의 종류. 이건 이제 두 문자로 중곰유오 이렇게죠. 중곰유오. 기타 등등은 뭐그 밖이니까 요네 가지라면 되죠. 중금속이죠. 중금속. 그러니까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중금속, 그죠. 잔류되어 있는 중금속도 있겠죠. 그리고 곰, 곰팡이 독소가 되겠죠. 곰팡이 독소. 그리고 유기성 오염물질이죠. 유기성 오염물질. 곰팡이 독소, 유기성 오염물질, 그리고 기타 오염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중곰유오, 이렇게 중금속, 곰팡이 독소, 유기성 오염물질, 일반적인 오염물질이 되겠죠. 제공에서 생성된 그 밖에, 그래서 오염물질, 그리고 기타 등등. 그래서 중곰유오, 요 유해물질은, 요런 것들은 어느 정도 노출량이 허용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야 거기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정도는 한번 정도 보시고 중곰, 유, 오, 그 밖이 되겠죠. 그렇게.